네, 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한 듯 오해를 풀고 싶다, 억울하다 이런 말을 했고 자신은 거의 아는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이화여대 그 입학부터 뭐 학점 그다음에 출석까지 특혜가 있었다고 조사돼서 입학 취소도 되셨는데 인정하시나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들어갈 때 이제 승마복 입고 금메달 걸고 가셨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조언했죠? 제가 단복을 입고 가진 않았고 단복은 다른 친구가 입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그때 당시 임신 중이어서 단복이 안 맞아서 단복을 그 마지막 식사 때 이후로 단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단복은 제가 입은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입으셨고 그 메달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그때 제가 입을 때만 들고 갔던 게 아니라 중앙대에도 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메달 들고 가서 거기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가지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된다고 해서 가지고 들어간 이번에 그럼 보모분하고 아들분은 따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따로 들어. 현재도 생활하시는 보모분하고 아들분은 그 체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계속 아내만 있어서 아기만 일주일에 몇 번씩. 본인의 변호사분은 언제쯤 입국합니까? 제가 아들 입국 날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어서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 일이요? 네.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가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대통령,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그럼 과거에 본인이 돈도 실력이다라고 발언을 올리시면서 네, 제가 그거는 적이 있는데 정말 국민들에게 하실 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는 참 어리고 너무 그때 제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도 막 돈으로만 말을 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저도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아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고 국민이나 박 전 대통령에게 한 말 없습니까? 네,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거를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도 사실 잘 연결되는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